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6월 3일자 기사네요. 1. 노토 반도 또 규모 5.9 지진, 강진 또 올 수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1. 전문가 이번 지진은 노토 반도 강진의 여진. 올해 1월 1일 규모 7.6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이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3일 또다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5개월 만에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던 노토반도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참 불행한 일이죠. 예, 생활도 그렇고.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1분쯤 노토반도를 진원지로 진원의 깊이는 10km인 규모 5.9 지진이 있었다. 이시카와 현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5강은 대부분 사람들이 행동에 지장을 느끼고 고정되어 있지 않는 기구는 넘어질 수 있는 흔들림이다. 5도만 해도 대단하죠. NHK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지진 해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피난 중 타박상을 입은 20대 남성 등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고 그래요. 노토반도 외지 마시에서는 오전 9시 기준 지난 1월 1일 지진에 이어 이날 지진으로 무너진 집이 5채 확인됐다. 지진으로 인한 완전 피해는 없었다. 노토반도 주민들은 이른 아침에 발생한 이 지진에 크게 당황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무섭다, 또 지진이 왔다 라며 잠옷차림으로 밖으로 뛰쳐나가 상황을 살펴보는 주민들이 뛰었다. 눈에 띄었어요. 주민들은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일본 지진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올해 1월 1일 노토반도 강진의 여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타케 겐지 도쿄대 지진연구소 특별연구원은 NHK의 진원의 위치나 깊이 등을 보면 노토반도 지진의 여진으로 보인다며 노토반도 지진은 규모 7의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지진이 일어난 일은 자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추가 여진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기상청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일주일가량 진도 5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앞으로 2, 3일 동안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지진에서는 3년 이상 지진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강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는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한 20년 가까이 일본은 전체 절반이 지진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은 지진으로 망할 것이다. 일본이 2차 대전 당시 세계 여러 곳에 악하고 잔인한 일을 많이 했다. 하늘은 일본이 머지않아 절반이 지진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지진이나 해이나 전염병이라든지 전쟁, 기근, 이 모든 것은 홍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 속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내린 징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전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일본은 침략 근성을 고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2차 대전 전범을 참배하고 아직도 한국에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지진이 터집니다. 관동제 지진에 하나님께서 일본이 한국인에게 행한 악행으로 내려진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벌 중에 일본인은 숱한 제일교포 한국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엄청난 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관동재지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징벌이었는데 그 징벌을 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절반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실 것입니다. 하늘은 또다시 관동재지진에 일본이 한국인에게 했던 악함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무슨 독도는 뭐 자기 땅이니 위안부 사건 이런 것들은 강제 뭐 그 강제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 일본의 지진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참 하늘의 하나님의 이 일본에 대한 징계와 또 심판이라고 봅니다.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6월 3일자 기사 1. 노토반도 또 규모 5.9 지진 강진 또 올 수 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